오늘은 저희가 팀라이딩이 있는 날이라서 제가 팀라이딩을 가는데요. 중원이가 뭘 만들어 왔다고 해요.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. 이게 뭐야? 하필 챙겨왔어. 패시야. 패시야? 같이 넣어야 돼. 나는 중원이 운전해야 되니까. 주세요. 중원아, 오늘 몇 도야? 아까 영화 1도였는데 지금 2도로 올랐어. 저는 갈증 할지 고민을 했어요. 왜냐? 너무 추우니까. 근데 지금 여기 보금부만 해도 2도인데 저희 팀라이딩이 보통 저 일정구나 이쪽에 청평 쪽을 넘어가거든요. 거기는 솔직히 거기는 더 추울 것 같아요. 더 추워요.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민을 했더니 주머니가 뭘 만들어 왔더라고요. 짜라란! 신기하죠?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거를 테이프로 은박지예요. 안에 보이세요? 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은박지를 껴왔더라고요. 여기에다가 이 안에다가 여기다가 그 뭐지? 단합팩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발이 일관하시더라고요. 아 정말요? 일단 전문 지식을 좀 첨가하자면 은박지가 뭐 복사열 같은 거 잘 반사해서 복사열이요? 복사열이라고 해. 이거 봐요. 진짜 이거를 제가 춥다고 밖에서 라이딩 안 할까봐 만들어 왔대요. 어떻게 내 사이즈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테이프로 만드는 방법 되게 쉽다고 해요. 이 클립 슈즈 위에 은박지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덮은 다음에 그냥 테이프로 한번 두르면 끝! 맞죠?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따뜻해지긴 해? 이러는데 얘가 화학과예요. 화학과 맞지? 종원이가 전공이 화학과예요. 그러면서 이게 열 전도율이에 뭐라고 하면서 복사열이 이 안에서 침투돼서 그래서 오늘은 요거 믿고 한번 팀라이딩을 한번 가볼까 해요. 발 그 신발 안에 공간은 좁게 만든다. 그럼 혹시 발이 너무 압박이 되면 더 발이 잘 실어지니까. 힘든 것 좀 보여주세요. 그래서 팩을 여기 발등이 발 안에다 붙이면 이걸 발 안에다 붙이면 나중에 딱딱해져서 발이 아파요. 그래서 신발을 신고 양말이 두꺼운 걸 신으니까 빡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정도예요? 여기다가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게 씌워주면 돼요. 열이 안 빠지게. 간단하네.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슈커버를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좋다. 좋다 씨 좋다. 나도 해줘 해줘. 어? 핫팩은 안에다 붙여도 좋은데 여기다 붙여야 되나? 이렇게 씌운 다음에 이제 씌우고 너 이따 발 시렸다고 야 시끄러. 내년 슈커버. 내년 슈커버. 씌우고 애를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. 끝이야? 오늘 한번 해볼게. 나도 와.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구나.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소스 슈퍼보다 이런 거 편하다. 됐어. 그러면 열이 밖으로 안 빠져. 안 빠지고 오랫동안 공원이 잘 안에다 붙이니까 발이 좀 올라가네.
이거 따뜻합니까? 시간 얼마 안 걸리죠? 아, 그럼요. 그렇게 거기 있어요. 아, 이런 거 없어요? 나 이건데. 그쪽에서 빠지는 걸로 빠져. 아, 이거 뭐야 이거? 촌스럽게. 아, 촌스 가늘어졌네 또. 주머니가 이거 주고 자기는. 가늘어졌어. 자기만 좋은 거. 끝나고. 그래? 지훈이 형 거? 너 안쪽으로 안을 스키지 않자? 아, 이거는 참새. 달릴 때는 아니야.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. 아, 이게 정상은 아니지. 딴 팀들은 지금 다 시즌 오프 했는데. 우리 시즌 오프 없어요? 우린 그런 거 없어요. 뭐 그런 거 몰라요? 그런 거 없어요. 오프 없어요. 원래 이쪽은 옆에 눈 보면서 타는 맛이에요. 옛날에 수험단은 눈 쌓여있는 데도 타잖아. 응. 지금도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. 아, 이렇게 따질 줄 몰랐어요. 진짜 하나도 안 녹았어. 공기가 아직 못 타 지금. 다른 게 늘어나서. 정한이가 공기 때문에 혹시가 다 잘 먹지. 선생 유튜버요. 안녕. 안녕. 질똥. 저희 완전 라이딩을 마쳤는데요. 지금 이제 해가 떴어. 근데 진짜 완전 헬멧 보여요? 진짜 시꺼매졌어요. 시꺼매졌어. 수고했어요, 정원 씨. 수고하셨어요. 한 라이딩 한 것 같아. 인생 라이딩이 이 정도면. 신발 벗어야 돼. 아직도 따뜻해?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. 뭐냐고. 집에 가서 우리 제품에 맞게 하나 더 만들어서 나중에 진짜. 이게 골라서 잘 써야 돼? 비슷하잖아? 진짜 힘들 줄 알았는데. 아, 힘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앙기가 너무 많이 깨가지고 너무 무서웠어. 내가 무사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다행히 무사히 집에 갑니다. 안녕. 구독 안 눌러주고 구독 좋아요. 우리 엄마 구독 해주세요. 제발요.